자, 여러분, 이제 16번부터 보도록 하죠. 16번 보시면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 채권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답은 5번이었는데, 이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뒤에 무기명 증권 전자 등록하는 방법, 이게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 공법상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하고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이것의 발행방법은 똑같이 김영증권입니다. 김영증권으로 발행하죠. 이때 상환이 보였다 이렇게. 상환이 보면 김영증권만 된다. 다른 증권 안 된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이 있죠. 이 도시개발증권은 발행 방법은 김영증권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 등록해서 발행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틀렸고요.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개발 틀린 글이 되어 있죠. 1번 수치 엄청 중요해요. 1번 2분의 1이 틀렸죠. 3분의 1 그래서 틀렸죠. 3분의 1이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있다. 이 면적이 예컨대 30만 종부터다. 그래 이 장소에 수용 사용 방식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장인데 이때 시행자가 토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논밭, 야산 이런 것들을 원형지를 하잖아요. 원형지는 한자, 두자, 세자니까 바로 3자 나와야 된다.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나눠서 3분의 1 이내까지만 원형지 공급을 해서 개발케 하지 절반까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내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새겨두시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5번이 틀렸는데 청산금의 확정이 되어야 그 청산금을 시행자가 받을 거 받고 징수하고 줄 건 교부해서 주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그래 언제 확정되느냐.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면 다음 날 확정돼요. 그래서 5번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래야 되죠. 의 다음 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의 다음 날. 그 말이 들어야 되죠. 나머지는 맞고요. 자, 19번 보겠는데 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정비법상 용어의 정의에서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4번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이거 잘 나오죠. 그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는 동시효권,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건축물하고요. 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밑바닥, 토지, 이걸 그 부속토지라고 하죠. 그래 이 건축물 및 동시효권입니다.
건축물 및그 부속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이자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재를 한다. 자, 동시효권. 그래서 건축물하고 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 이자만 토지 등 소재를 하죠. 그래서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만 소유한 자,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자들은 절대 토지 등 소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한 데 반해서 바로 이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이 정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정비구역 밖에 있는 자는 아니고 정비구역 안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나대지 소유자도 포함돼요.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되고 토지 지상권자, 여기까지를 토지 등 소유를 하죠. 이걸 꼭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틀렸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20번. 20번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 이걸 약자로 기본계라 합니다. 틀린 거. 답은 2번이죠. 왜 2번이 틀렸냐? 이 기본계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이 있죠. 이네들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주민에게 의견 듣기 위해서 공개 열람, 공람을 시키죠. 공람 기간은 며칠상 보장하면 되냐? 30일이 아니라 14일 이상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0일이 틀렸다. 14일 이상 공람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21번. 정비법령상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다. 틀린 그렇게 되죠. 답은 3번이죠. 3번이 왜 틀렸냐? 3번의 포인트. 마지막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그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이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안전진단 실시 절차가 진행되느냐? 재건축 사업 할 때만.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는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고로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개발 사업 마지막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틀렸죠? 재개발 그걸 지우시고 재건축으로 바꿔야 돼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할 때만 진행을 하는 절차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가? 이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그 공동택이 밀집해 있는 노블랑건축이 밀집해 있는 노블랑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뭐 아파트, 열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죠. 그 단지는 뭐 1000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결정이 났다. 그러면 1000세대를 다 해체해서 부시고 다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때 부시게 될 때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해체해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국가 경제의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꼭 실시하게 되죠. 자, 무슨 사업할 때만 재건축, 무슨 사업할 때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가? 재건축 사업할 때만 이렇게. 자, 3번이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22번. 정비사업의 시행자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이겠습니다. 왜 3번이 틀렸냐?
이 재건축사업 할 때 마지막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누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 되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내세워서 조합이 시행자 되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사업할 때 엄청난 사업비용을 혼자서 부담하기 벅차다 그때는 돈 많은 자들 끌어와서 이렇게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래서 공동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 비용도 같이 투자하고 이익이 나오면 같이 분배하는 것이 공동 시행이죠. 이때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로서 합니다.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공동 시행이 가능해요. 그러면 누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냐? 바로 시장 군수도 하고 또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이 자들은 공동 시행할 수 있죠. 그러나 등록사업자 이네들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신탁업자 이네들하고는 같이 못해요. 그리고 그 한국감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감정원이란 말 지워버렸어요. 한국부동산원. 그래 이 한국부동산원하고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탁업자하고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파트가 틀렸다. 아,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 얻어서 바로 이네들하고 다 같이 공동시행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같이 공동시행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그 말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과는 공동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맞습니다. 자, 23번. 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보면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로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느냐? 최대 2주택까지만 줄 수 있죠. 그래서 3주택이 틀렸어요. 1 플러스 1 해가지고 2주택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때 2개의 주택 중 1개 주택은 주거 전면적 소유역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85가 틀렸습니다. 60, 두 간대가 틀렸죠. 자,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종전에 재건축 사업장에 종전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A가 있었는데, 그자의 종전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배분을 동원해서 매깁니까? 종전가는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기죠. 그자의 종전가를 매겨봤더니만 10억 원이었다. 그래 여기 다 해체하고 다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신규로 만들었다. 근데 이 10억 부분에서 A가 나 1 플러스 1에서 두 채 공급받고 싶어요. 그러면 두 채 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거 하나는 뭐 5억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뭐 7억에 해당하는 거
하나는 3억짜리. 이때 1 플러스 1에서 하나는 주거 전면적이 60점부터 이하야 돼요. 이때 이 소형을 넘겨받은 경우 이렇게 두 채를 받았다. 이때 이 60점부터 이하인 소형 주택은 바로 사기와 소유권, 소유권 이중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을 취득하죠. 그날부터 3년간 바로 전매를 못하게 제한하죠. 전매라는 것은 다시 파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때 돈 받고 하면 매매, 공짜로 하면 증여, 이걸 제한하게 되죠.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 도망은 허용하죠. 자,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장 안에 주거 전면적 200점짜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 이번에 재건축을 통해서 바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1 플러스 1을 신청하고 싶다. 그때는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는 큰 평수로, 하나는 적은 평수인 60점 이하로 두 개를 신청할 수가 있죠. 자, 그 말입니다. 재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23번에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24번 볼까요? 정비법령상 소유권 이중고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는데 2번 엄청 중요하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은 이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바로 분양을 받게 됐다. 그때 분양받은 그 건축물 및 대지는 언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하냐? 소유권 이중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죠. 그래서 2번 지문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들렸죠?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날이 아니라 나르 다음 날. 자, 아주 중요하죠? 나머지 통과. 25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이 건축법상 건축이란 용어, 세울 건, 축조, 축조에 세우는 것이 건축인데 건축 행위라는 것은 다섯 가지를 내포하죠. 새로 세운다, 신축, 늘려 세운다, 증축, 해체하고 정전 법률에서 다시 세운다, 개축, 멸시된 것 다시 정전 법률에서 축조한다, 재축, 기존 건축물 주요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에서 2층만 옮긴다. 옮기리, 구를전, 이전.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 행위라 하기 때문에 바로 1번 지문 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다. 나머지 맞고요. 자, 그 다음 2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산정, 층수 산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옆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산입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땅바닥, 지표면이라 하죠. 지표면 아래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 하죠. 지하층이 있고요. 지상층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이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주차장이라 합시다. 그리고 지상 2층부터 3층, 4층, 5층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크기는 각각 200점 틀어 합시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연면적 뜻을 정확하게 머리에 따라 새겨두셔야 되죠. 연면적이란 뜻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죠. 이게 뜻입니다. 합계다, 바닥면적이다, 각층이다. 이 각층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죠.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각층. 그 말은 지하층과 지상층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지하층도 포함되죠. 지상층을 또 포함하죠. 그래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연이 뭐예요? 이을연이죠. 바닥면적을 쫙 이은 거예요. 바닥면적 다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합산한 거. 이걸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지상층의 바닥면적도 다 합계하는 거예요. 고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지하층도 포함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다 6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1200. 그래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은 바닥면적도 포함된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죠. 산입한다. 다만 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하고자 한다. 용적률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분모의 대지면적, 분자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은 이 연면적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 연면적에서 바로 이것들이 있다면 이걸 제하고 계산하죠. 지, 주, PP 이거 빼주고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는 뭐냐? 지하층 무조건 다 제. 뭐 할 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계산할 때. 그리고 지상 부속용 주차용 제. 그리고 바로 피는 안전구역. 피는 안전구역을 설치할 대상건축 우리가 공부했죠.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는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죠.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50층 미만이면서 그 높이가 120m 이상이고 200m 미만인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데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 전체 층수 대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해서 상하 5개층 이내타 피나 안정구역을 설치하게 되죠. 그때 피나 안정구역이 설치되다면 그 면적도 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부터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것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말하죠. 자, 그런 건축물에는 피난등을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 건축물이 지붕의 모양새가 평지붕이 아니라 경사지붕이라면 바로 경사지붕 아래다 대피공간을 설치하게 되죠. 그런 대피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제한다. 그래, 이 네 가지 공간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주, 피피는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가 1000제곱미터다. 그랬을 때 이런 모양새의 건축물에 있어서 용적률이 얼마냐 물어보면 용적률은 바로 대지 면적이 1000이라면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만 잘 이해하시면 되죠. 용적률 산정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부속용 주차장을 제외하니까 이거 빼면 이것만 남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 2, 8. 800을 갖다가 분자에 따 넣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죠. 자, 그거 하고 그냥 연면적하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27번.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턱턱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용적률하고 또
이 27번 이것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파트에서는 함재가 꼭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함재를 맞추기 위해서 그 9개의 시설과 30개의 용도군 표 있죠. 이 표를 암기하지 못하면 꽝이 된다. 맞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고하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두셔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개 시설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에 따른 30개의 용도군이 있습니다. 이 표를 암기하지 못하면 이거 맞출 수 없고 포기하고 빨리 찍는 게 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9개 시설군, 두문따 따서 자산, 전문, 연교, 건축국, 그리고 각각의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또 짝짓기 암기해야 되죠. 자자, 산운창, 공익, 참여장, 전방발, 문문종이관, 영판은소, 제2종 근생조 다중생활사, 교교, 은호수야, 근근, 1종, 2종, 1종 근생, 2종 근생,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사 올라갔으니까 죄. 주주, 업무, 교국, 그동. 이걸 외우지 못하면 꽝. 요약집에 암기법까지 딱 써놨죠. 이 표에 입각해서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 용도배 한다. 즉 위험한 산을 올라가려고 한다.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허가 받고 올라가라고 그랬죠?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내려가라고 그랬죠? 이걸 하면 되죠. 자, 이 표에 입각해서 접목 15죠. 27번. 운동시설이 있다.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면 한다. 내려가죠. 신고해야 되죠? 1번은 신고. 2번. 업무시설을 운수시설로 용도한다. 운수시설 여기 있죠? 올라간다.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허가 대상. 자, 문제 보면 허가를 받아는 경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 나왔으니까 본 시험장에서 2번 딱 찍고 넘어가야 되죠.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3번도 풀어보죠. 3번. 문을 여기 문 있죠. 판으로 바꾼다. 판 있죠. 내려가죠. 신고하면 되네요. 4번, 종을 수로 바꾼다. 종이 있죠. 수가 있죠. 내려가죠. 신고하면 되네요. 5번, 교를 교로 바꾼다. 교육연구시설, 여기 있죠. 이걸 교정설로 바꾼다. 이거 내려가죠. 이때는 신고. 그래서 답은 2번. 2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자, 경기도 A씨가 있다. 여기가 경기도다. A씨. 여기가 바로 저기 수원시다. 이 수원시에서 우리가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누구한테 건축을 받습니까? 경기도지사한테 갈 일은 절대 없죠. 무조건 시장한테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건축을. 그리고 건축허가권자는 8대에서는 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만 허가권자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허가 신청받았던 시장, 이 허가 받았던 건 중에
층수가 21층 이상이다. 연면지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건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사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걸 사전승인을 하죠. 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에도 그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그럴 때는 도시사무한테 사전승인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묻고 있는데요. 3번. 경기도 A시에서 수원시에서 21층 이상의 공장 하겠죠. 공장의 경우는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도시사무한테 사전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도시사무한테 허가 받는 것도 아니죠. 누구한테 받는다? A시장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경기도사 줘버리고 A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래야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9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 3번이 왜 틀렸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여러분이 공개공지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을 쉼터로 제공했다. 그 대지에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이 두 가지를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비 1.2배까지 완화를 해주죠. 1.2배까지 완화해 준 것은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이지 건폐율까지는 1.2배 완화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건폐율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이렇게 바깥에 맞죠. 그래서 4번 틀렸다. 30번까지 하고 쉬었다 했는데 30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세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답은 2번. 2번은 군사기지다, 군사시설 보호구이다 그러면 여기다 특별건축구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지정을 할 때는 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과 미리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1번 접도구역, 3번 개발장구역, 4번 자연공원, 5번 보전산지 있죠. 이 네 가지는 절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31번은 쉬었다 하죠.